안녕하세요. 장학진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이머를 하나 두고 왔습니다.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완벽 이해하기. 타이머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타이머는 종류가 뭐 너무 많아서 뭔가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타이머를 얘기할 때온 딜레이 타이머, 그죠? 온 딜레이 타이머와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는 게 있죠?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근데 좀 특수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 하나 제가 보는데, 파워 오프 딜레이 타이머.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파워 오프 딜레이 타이머. 기본적으로 또 나눌 때, 뭐, 이러는 것도 있겠죠?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인 회로로 꾸미거나 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만 쓴다는 거죠. 온 딜레이와 오프 딜레이. 제가 이제, 회로를 많이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구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도 전기를 처음 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할때 했던 게 아주 예전에 뭐 타이머를 접했어요. 타이머 종류가 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가장 오래된 타이머인데, 한영덕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머를 알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AC든 DC든 들어가겠죠. 보통 2번과 7번이 전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동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그랗게 그리긴 좀 애매하니까 소켓을 중심으로 한번 할게요. 뭐든지 소켓에 꼽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원형으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원형도 한번 그려놓을까요? 원형 번호를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8핀짜리예요. 8핀짜리 타이머인데, 요걸 좀 간략하게 한번 그려놓으면 이렇게 한번 번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켓을 꼽게 되어 있어요.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번호가 나가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럼 여기에 2번과 7번이 전원이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DC로 갈 수도 있고 AC도 돼요. AC와 DC가 파워에는 따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스라고 있죠. 소스. 소스라고 써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DC네요. 12V부터 24V까지.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커넥터, 아니면 릴레이는 220에 몇 암페어까지 쓸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순시 접점과 순시와 한시 접점이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시와 한시 접점. 지금 전원을 놓게 되면 아주 예전 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타이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요즘은 모드에 따라서 너무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번과 7번에 전원을 놓게 되면 1번과 3번이 순시 접점으로, 이게 순시예요. 순시란 뜻이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시간,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시간이 없다. 얘는 시간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시는 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바로 동작하는 거예요. 바로 동작. 그래서 일반적인 타이머에 볼 때는 2번과 7번에 전원을 넣자마자 1번과 3번이 바로 붙는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순시 접점이라고 해요. 그러나 요즘 타이머는 기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사실은 이 타이머를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타이머를 분해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IC를 하나 뺏어 쓰려고 분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분해한 거죠. 똑같은 건데 이걸 분해한 거예요.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릴레이가 마이크로 릴레이라는 게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가 1번과 3번을 관장해 주는 릴레이가 있는 거지. 릴레이가 하나가 있어요. 릴레이 1번. 또 하나는 8번과. 그러니까 8번이 시접점이에요. 시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타이머의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이 얘하고 붙어 있고 6번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5번이 B 접점, 6번이 A 접점. 자, 그래서 타이머의 접점을 그릴 때도 조금 이게 뭐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그리지는 않지만 순시 접점으로 할 때는 이렇게 A 접점이나 B 접점, 우리 계정기 접점처럼 이렇게 써요. A, B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타이머의 한시 접점은 삼각형이 뾰족하게 돼서 이렇게. 요걸 B 접점이에요. 요건 B 접점. 요거는 A 접점. 이렇게. 한시 접점은 이렇게. 순시 접점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로 꾸미고 쓸 때는 뭐 이렇게 큰 타이머를 쓰기도 해요. 아날로그 타이머를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작은 뭐 이런 타이머를 쓰기도 하죠. 이런 타이머를 쓰기도 하지만 아주 쉽게 시퀀스 회로를 작성을 하고 할 때는 공간적인 제한이 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걸 쓰죠. 이렇게 작은 걸 쓰기도 합니다. 뭐 타이밍 릴레이 또는 뭐 타이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모두가 특수한 사양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선택의 폭이 좀 커졌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얘는 타이밍 릴레이는 순시 접점이 없어요. 순시 접점은 없다. 이렇게 타이밍 릴레이는 순시 접점이 없고 한시 접점만 있는 거죠. 한시 접점. 뭐 타이밍 릴레이는 순시가 없고 한시 접점만 있다. 여기 보면 뭐 B 접점은 있어요. A 접점, B 접점은 있지만 전원이 인가되면서 바로 A 접점으로 해서 뭔가를 붙여주는 건 없다. 타이밍 릴레이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뭐 기본 우리가 많이 쓰는 아날로그 타이머라던가 디지털 타이머라던가 이럴 때는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 딜레이 타임, 오프 딜레이 타임 요거를 잘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것은 이제 이렇게 둥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켓을 했으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소켓으로 해서 회로를 한번 꾸며 볼게요. 어디서부터 1번이 나와요? 1번 번호를 부여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AC220으로 할 거예요. AC220V로 해서 온 딜레이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온 딜레이 타이머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뭐 회로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2번과 7번에 전원을 넣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2번과 7번에 전원을 넣어야 돼요. 요 기호로 아마 이렇게 스위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보통 타이머 회로를 쓰려고 그러면 타이머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외부에 릴레이가 있어야 돼. 외부 릴레이.
외부 딜레이를 쓰는 게 좋아요. 외부 딜레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내부 딜레이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외부 딜레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 꾸민 다음에 이 타이머를 설치하는 장착하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가 쉽게 쓰는 게 이런 거예요. T1 타이머를 쓰고 여기다가 타이머에 우리 한시 접점 B를 썼어요. B 접점을 썼어요. B 접점. 아까 괜히 지웠네. 8번과 5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 접점이니까 8번과 5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온 딜레이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온 딜레이는 여기다 그냥 써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온 딜레이는 이렇게 타이머가 들어가고 온 스위치를 누르고 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자기유지가 되겠죠? 자기유지가 되고 타이머의 접점을 하나 이용해서 램프를 켜게 되면 T1 요게 A 접점이잖아요. 설정된 시간 이후에 켜주는 그러니까 요게 온 딜레이 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로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온 딜레이 타임. 그래서 이게 외부에 있는 딜레이가 있어요. 외부 딜레이. 외부 딜레이가 없으면 아까 그 1번과 3번 우리 그이 타이머 속에는 딜레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전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접점만 이용하는 거야. 접점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딜레이를 써서 가능할 수도 있다. 외부 딜레이를 써서 자기 유지 회로를 쓰고 단지 요 딜레이를 하나 빼보면 요 딜레이의 용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접점의 용량이 크지 않으면 사실 뭐 부하 측에 큰 것을 뭘 장착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부 딜레이를 써서도 가능하다. 자기 유지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딜레이를 썼잖아요. 그러면 내부 딜레이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어렵지는 않지만 외부 딜레이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스위치를 누릅니다. 누르고 온과 오프를 해서 타이머를 켜요. 여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딜레이가 두 조밖에 없잖아요. 접점이 A 접점, B 접점, C 접점 여기에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순시 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시 접점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럼 얘가 타이머가 자기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유지가 되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얘가 이제 여기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온 딜레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유지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에 또 하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 아까하고 똑같네. 자기유지가 됐으며 이 속에 들어있는 1번과 3번을 쓰고 하나는 8번과 6번을 쓰는 거죠. 8번과 6번을 써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ON을 시키고 OFF를 하고 얘가 1번과 3번에 순시 접점을 쓰고 얘는 8번과 6번을 쓰는 한시 접점을 쓰면 되는 거죠. 한시 접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 온 요건 이제 온 딜레이가 됐잖아요. 오프 딜레이는 이제 이번에는 오프 딜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오프 딜레이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프 딜레이도 외부의 딜레이를 써야겠지만 외부 딜레이 쓰지 않고 그냥 내부에 있는 딜레이를 쓸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과
게 타이머에 삐적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이때 순시접점 1번과 3번을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 퓨즈를 누르면 바로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약 끊어지겠죠. 단지 램프를 하나 켜기 위해서는 뭐 조금 어렵다는 거죠. 조금 어렵게 그냥 얘와 같이 이렇게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누르자마자 켜졌다가 설정된 이후에 얘가 끊어지니까 리셋되는 이런 걸로 해서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회로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시접점, 한시접점 요걸 이용해서 했고요. 요 소켓을 이용해서는 한번 오프 딜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프 딜레이. 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소켓에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전원 하나 가져올게요. 전원을 두 개를 가져와요. 좀 더 쉽게 갈게요. AC 220V 플러그라고 치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2번에 전원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소켓을 하나 드릴까요? 아니, 램프 꼬마 정부에 램프를 하나 할게요. 여기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램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스위치를 하나 씁니다. 스위치 켜는 거 끄는 거 여기에 타이머 이렇게 타이머에 접죠.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바로 7번으로 가겠네요.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여기는 아직 뭐 해놓진 않았어요. 여기는 해놓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7번에 들어가면 바로 1번에 있는 1번에 전기가 C접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1번 C접점. 그럼 바로 3번으로 나오겠네요. 3번으로 나온 게 어디 자기 유지를 시켜야겠네요. 자기 유지를 시키는데 어디를 통해서 저 여기 8번으로 들어가서 5번으로 나오는 거죠. 5번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게 맞나? 자, 틀렸어요. 제가 그냥 기호로 그릴 때는 좀 뭐 쉽게 했지만 여기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게 그 7번의 전원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회로를 그려놨죠. 여기처럼 우선 타이머에 접점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8번으로 들어가서 5번으로 나와서 이렇게 7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붙는 거죠. 딱 붙었을 때 1번에 있던 전원이 3번으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회로를 이용해서 내부 딜레이를 이용해서 오프 딜레이 요건 온이죠. 온과 오프. 자,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원이 그러면 이때 또 하나 얘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7번에서 끌어다가 어차피 움직이게 되니까 타이머와 램프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눌렀습니다. 누르면 B접점이니까 5번과 8번이 B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원이 7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틱 붙겠죠. 동작을 합니다. 전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럴 때 1번에 있던 우리가 이제 R과 N이라고 하면은 R 전기가 1번을 해서 3번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를 계속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프를 하려면 끄면 되겠죠. 오프를 하게 되면 요거 끄게 되면 전기가 싹 끊어지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끊어지니까 당연히 리셋이 됩니다. 그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이 진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순시와 한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회로를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에
순시접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할게요. 순시접점이란 이거는 지금 순시와 한시가 지금 뭐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모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B모드를 쓰게 되면은 AT8렌이라는 것은 B모드를 쓰게 되면 순시접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순시접점이 1번과 3번이 순시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회로에 뭐 알려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면 2번과 7번에 N선과 N선을 2번에 하고 스위치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서 스위치를 일단 푸시 버튼 푸시 버튼으로 전원을 할게요. 누르고 있는 동안 전원을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자 7번에 7번에 R상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C접점에 넣고 7번에 넣을게요. 타이머 하나 가지고만 설명을 드리고 파워 오프 딜레이 타이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타이머의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에 전기를 넣게 되면 일단 타이머는 살아요. 산다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인가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만 사는 거죠. 일단 타이머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누르고 있는 동안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갔고 누르고 있는 동안 1번과 3번이 전원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1번과 3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램프를 한번 켜볼게요. 램프를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자, 일단 N선 하나 넣어놓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3번에 전기를 넣습니다. 1번에 그죠? C접점이니까 넣어놓고 3번으로 나오는 걸 램프를 한번 켤게요. 순시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시접점. 이게 뭐냐면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타이머의 설정이 지금 한 뭐 2.5초 정도 해놨지만 이 시간과 관계없이 타이머의 전원이 인가되면 계속 얘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임이 업으로 넘어가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질 때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전원이 꺼질 때 타이머가 뭐 업으로 넘어가 아웃으로 넘어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웃이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타이머는 한시 접점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번과 3번을 이용하면 타이머의 전원이 꺼지는 순간까지 계속 켜진다. 이해하셨죠? 그쵸? 이게 이제 순시접점이에요. 순시접점이고 이제 한시접점을 한번 이용할게요. 순시접점은 1번과 3번 보편적일 때 모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한시접점을 쓸 겁니다. 한시접점을 쓰기 위해서는 8번이 C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C접점이니까 이렇게 C접점에 R상을 물려놓으면 오늘은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8번과 5번이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5번이 한시접점 중에 B접점이다. B접점. 그래서 B접점에다가 지금 3번에서 3번에서 나온 걸 5번에 연결할게요. 순시접점은 쓰지 않는 거죠. 지금 순시접점 쓰지 않고 한시접점만 쓰는 거예요. 설정된 시간 동안. 그럼 이게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되는 거죠. 오프 딜레이 타이머. 자
켜졌죠. 켜진 거는 실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 뭐 전기를 연결하자마자 뭐 8번과 5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실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8번으로 들어가는 이게 여기서 나오지 말고 푸시 버튼에 A 접점에서 나오는 게 좋죠. A 접점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켜져 있어도 전원이 인가 안 되면 불이 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제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때만 불이 들어오고 타이머가 먹고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진다. 그래서 설정된 이후에 꺼진다. 요게 한시 접점이에요. 한시 접점 중에서도 오프 딜레이 타임이죠. 오프 딜레이 타임. 오프 딜레이는 전원 넣자마자 켜지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지는, 그죠? 오프 딜레이, 온 딜레이는 5번이 B 접점이었으니까 A 접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A 접점에 6번에다가 연결을 하면 얘는 온 딜레이가 되는 거죠. 온 딜레이. 자, 안 켜지잖아요. 설정된 시간 이후에 켜진다. 켜주는 걸 딜레이 한다. 그죠? 온 딜레이.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이머의 가장 기본적인 것,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에 대해서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 파워 오프 타이머는 아직 뭐 안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순시 접점과 타이머의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을 이용한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